우수기술연구센터 ATC협회가 신년을 맞아 정부와 유관기관, 회원사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황준현 협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ATC 기업들이 R&D의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ATC 기업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R&D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기업들의 성장 동반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박용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예타에 들어간 ATC 플러스 사업이 본연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신기술 트렌드와 기업 현실을 반영한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